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스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오대 제국, 바벨론 제국과 성경,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오대제국 책 150쪽에서 154쪽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 참 많이도 울었던 선지자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을 비우고 바벨론으로 70년간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피해가 적을 테니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주의자이고 매국노라고 미워하며 폭행하고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의 가슴 아픈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0절입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가프리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 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 20장 2절입니다. 바스 우리 선지자 예레미아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묻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 3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아를 때려서. 서기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예레미야 3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아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상황이 이러하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만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만 둘 수가 없어 노라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도다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된지 4년째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을 대규모로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거짓 예언을 늘어놓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해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네부간의 쌀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여호야 김의 아들 요건이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절대로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1차와 2차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끌려간 포로들과 성전기구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하나냐의 말에 환호를 합니다. 하나냐의 말이 귀가에 달콤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가 그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하나냐는 죽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6절에 서1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징계를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업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 레위기 토지 정책과 포로 칠십 년의 비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기들입니다.